한 편만 더 해볼까요? 규목장인데요. 남유 규목하니 칼류류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유지로다. 흥야라 남은 남산야라 목하구괄규요 유는 갈유라 유는 유계야라 지는 어주사라 군자는 자충충첩이지후비니 유언소군 내자야라 리는 녹이요 유는 난야라 후비는 체하이 무질투지신고로 중첩이 낙기덕이 칭언지왈 남유규목하니 즉칼류유지의요 낙지군자즉 홍리유지의라하니라 남유규목하니 칼류황지로다 낙지군자여 홍리장지로다 흥야라 황은 없냐 오정은 유부조야라 남유규목하니 칼류영지로다 낙지군자여 홍리성지로다 흥야라 형은 선이요 성은 취야라 규목삼정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댈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지요. 그 기댈 곳의 대표를 나타낸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삼강이에요. 삼강. 삼강 오류 날 때 삼강이 기댈 곳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궁이 신강, 임금은 신하들이 기댈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든든한 그걸 기대고 있어요. 부위부강, 남편은 아내가 기댈 곳이고 부위자강, 자식들한테는 기댈 곳이 부모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는 이게 뭐예요? 후비의 후비한테 여러 비빈들, 시첩들이 다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규목하니 저 남산에 규목이 있으니 갈류 류지로다. 칭농쿨들이 류지로다. 거기에 매여 있도다. 이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를 멋지게 글을 썼을까요? 낙지 군자여 복리 류지로다. 저 아름다운 군자여 저 훌륭하신 분이시여. 여기 낙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복리 류지로다. 복리로서 우리 예, 복지시설 그렇게 말할 때 복리예요. 복리로 우리들을 편안케 해주시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편안히 살 수 있구나. 흥야라 남은 남산이라 목하고괄 규라 나무가 아래에 구부러진 것을 규라고 하더라 해가지고 류는 갈류라. 여기 류라는 것은 칭농쿨 중에
한 종류라고 그래요. 류는 유 개야라, 류자는 그 매일 개자의 뜻과 같다 이거죠. 낙지 군자요 할 때 지자는 어조사에 별 뜻이 없어요. 낙 군자 그렇게 쓰려고 보니까 글자가 짧아서 어조사 지자를 넣은 거예요. 군자는 여기서 말하는 군자라는 것은 자 중첩이 지 후비니, 중첩으로부터 지 후비, 저 후비를 가르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첩들이 그 후비를 가르치는 말이야. 그러니 유원 소군 매자야라. 그것은 마치 임금을 임금 군이라고 한다면 임금의 부인을 소군이라고 하고 또 내자라고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람 이렇게 하는 그런 뒤에 말이다 이거죠. 니는 녹이요. 그 니라는 것은 녹이에요. 먹여 살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유는 편안할 유자, 편안할 숫자 의미 두 가지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다는 뜻이다. 즉 복니 유지라는 건 뭡니까? 복을 주고 녹을 주어서 우리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말이죠. 후비 능 체하이 무 질투지 신고로, 후비가 능히 체하, 여기 체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래에 미쳐준다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참 어른들이니까 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궁중을 생각해 보세요. 본 부인이 있고 여러 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후궁들이 죽 있을 때 본 부인이 내 남편 절대로 너희들한테 안 줘? 그랬다가는 그 밑에는 다 찬밥이잖아요. 여기 체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 부인이 남편 차지하는 날 따로 있고 그것만 챙겨 먹고 나머지는 그 다음 부인한테도 남편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그 밑에 부인들이 불만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체하예요. 후비가 능히 아래 사람들에게까지 그 임금의 사랑을 이렇게 미치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무 질투지신 거,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첩이 낙기덕이 칭원지활, 많은 첩들이 많은 부인들이 그 덕을 즐거워하면서 칭원지 칭찬하고 바라기를 남유 규목즉 칼유 유지의요, 남산에 규목이 있게 되면 칭농쿨이 거기를 기대서 이렇게 살고 낙지 군자즉 복리 유지이라 하니라. 저렇게 훌륭하신 우리 이 그 후비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복리 유지로다 복을 주고 녹을 주고 우리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구나 라고 한 말이다. 남유 규목하니 남산에 규목이 있으니 갈유 황지로다. 칭농쿨이 황지 아주 덮고 있구나. 그 나무를 확 싸고 있다. 낙지 군자여 복리 장지로다. 저 즐거운 군자여 복과 녹으로 장지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요 장자하고 그 위에 두 번째 단에 있는 갈류 황지 할 때 황자, 근데 여기 장자 이게 운자예요. 그래서 의가 황으로 하니까 여기는 또 장자로 바꿔 쓴 거예요. 흥야라 황은 엄야오 덮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리고 장은 유 부족 도와준다는 뜻이다 이거죠. 남유 규목하니 남산에 규목이 있으니 갈유 영지로다. 칭농쿨들이 아주 이 선자니까 서로 감아가고 있구나. 낙지 군자여 복미 성지로다. 저 훌륭하신 군자여 복과 녹으로 성지 성취시켜 주는구나. 아, 위에서 말한 영자하고 성자하고 문자를 맞춘 거예요. 흥이다 영은 선이요 돌아간다는 뜻이고 감아간다는 뜻이죠. 성은 취하라, 성은 성 나가게 해준다는 뜻이다. 갈유 삼장이라 해가지고